그렇지. 죽으면 광고? 그렇지. 이번에 할 게임은 우리를 지켜줘라는 게임이고요. 실세 없이 쳐들어오는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디펜스형 게임입니다. 영웅을 키우는 방치 플러스 디펜스 RPG 게임이라고 합니다. 장르는 롤플레잉이고 유저 평가는 캐릭터를 공짜로 얻을 수 있고 중간에 로딩이 없으며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 구성도 괜찮으며 게임이 재미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죠. 게임 가이드. 터치한 상태로 타켓을 조준하면 공격력이 25% 증가하고 공격 속도는 0.1초 빨라져서 적들을 빨리 없앨 수 있습니다. 빨간색 게이지는 HP입니다. HP가 0이 되면 클리어 실패입니다. 파란색 게이지는 적이 나오는 웨이브 상태입니다. 웨이브가 100%가 되면 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영웅의 스킬 버튼입니다. 100% 게이지가 되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스킬 사용은 해당 스킬 버튼을 터치하고 터치한 상태로 공격하고 싶은 장소에 드래그를 해서 손을 대면 스킬이 발동합니다. 스킬은 강력함으로 많은 적이 나왔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스킬 스팀팩 게이지입니다. 시간이 계속 자동으로 올라가며 100%가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스팀팩 모드가 됩니다. 공속도가 빨라집니다. 적을 물치면 골드를 획득하고요. 업그레이드 재료로 보상을 받습니다. 상점에서 자동전투를 구매하여 자동전투 모드로 진행하면 재료를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골드는 영웅의 레벨업을 합니다. 영웅의 모습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스킬도 레벨업이 되고 범위와 공격 횟수가 변하고요. 무기를 사용하고요. 동일한 무기를 강화할 수 있다. 동일한 무기가 있으면은 강화할 수가 있고 각 클래스의 10레벨 마스터하면은 다음 클래스 무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린스톤은 HP 방어력 자동수리 등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게임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고 디바이스에 따라 게임 느려지는 경우 적당한 속도를 맞춰서 플레이하기를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으니까 다 나오네요. 근데 노래가 왜 이렇게 벌써부터 화려해.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영부터 볼까요? 업그레이드 연속검. 아니 화살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연속검은 어디서? 연속검 검이네? 활 아닌가요? 이제 해보면 알겠죠. 게임을 일단 해보죠. 어떤 게임인지. 전투를 시작합니다. 터치한 상태로 타겟을 조준하면은 공격력이 25% 증가하고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아, 이거 아까 나온 거죠? 들어가면 나오게끔 돼 있네. 갑자기 조용해졌어. 잠깐만. 아, 가만히 있어도 잡는구나. 아, 방치형 게임이라는 게 이런 뜻이었군요. 터치를 하면은 잠깐만, 난 터치해서 더 못 맞추는 것 같아. 스팀팩. 알아, 잡아줘. 이거나 써보자.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아, 이래서 필살기인 거구나. 클리어. 다음으로. 큰일 났다.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이번에 한 3일간 굉장히 많은 모바일 게임을 했는데 올라간 게 없거든요. 이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안 올라가면 하루가 비기 때문에 영상이. 부탁해 제발 재밌어줘. 아, 이게 무기를 5개씩 주는구나. 1-3으로 1-3에서 새로운 거 나왔죠? 도끼 던집니다. 나 이거 치울 테니까 알아서 잡아줘. 자, 나 방해하지 않을게. 나는 필살기만 쓰겠습니다. 괜히 내가 건드렸다가 못 맞출 것 같으니까. 필살기 세죠? 마우스 치우세요. 발사. 나와봐. 이건 뭔가요? 아, 스팀팩인가 보다. 다음. 이런 거구나. 열심히. 자, 나가자. 이렇게 있군요. 강화. 방어력을 올린다. 성벽 강화. 자동 수리. 스팀팩 주사. 스팀팩 주사량을 늘립니다. 스팀팩 생산. 노래가 전투하는 것보다 구경할 때 더 화려해. 골드 자석. 클리어 시 추가로 골드를 먹습니다. 무기를 획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거 나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어디 보자. 루비 무기. 골드 블루스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할게 없는데, 지금 너무 센데? 근데 강화라도 좀 시켜봐야 되나? 업그레이드. 아, 이렇게 블루스톤으로 스킬 레벨업을 하고 영웅 레벨업이 있고요. 어떻게 강화를 하려면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10개는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걸 하죠. 지금 어차피 세니까 뭐 돈이나 이 메이눈 같은 걸 올리겠습니다. 그냥 조금씩 올라가네. 다 올려. 40%, 20%, 하나 더. 아, 43은 뭔가 기분 나쁜데? 보스다! 아, 여기서부터 때리는 거야? 보스 얼마나 버티나 볼까? 보스 맞으니까 밀려. 때릴 수 있어? 좀 밀렸는데? 아, 조금 와서 때리네. 거리가 있네. 때릴 때쯤 되면은 좀 앞으로 와서 때리네요.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죽어, 죽어, 죽어. 잘 가고. 뭐. 광고. 대신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스를 잡은 기념으로. 다음 스테이지. 아, 나왔다. 아휴,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쏘는 거구나. 되게 없어. 기술이 별로인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요? 아, 이거 아예 전투는 레벨이 안 오른다. 이렇게 올려줘야 오르는구나. 크리티컬이랑 공격력이 올라가네. 올려. 다 올려. 13레벨. 스킬은 올라가게 되면은 공격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다 올려. 이거 레벨업 많이 들어가는 대신 그만큼 올라가는 수치도 올라가는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갔고요. 보스인가 다음? 같은 보스가 나오면 어떡하냐? 혼내줘, 혼내줘. 강화시킨 활제비의 힘을 보여줘. 활제비가 강화를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아, 원래 저렇게 파랑색이었나요? 필살기. 많이 다는 것 같죠? 빨리, 빨리 죽어, 빨리 죽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죽으면 광고? 그렇지. 이건 어쩌면 보스를 잡은 다음에 새로운 게임을 즐기러 가라는 그런 계시가 아닌가 싶네요. 보스를 잡고 새로운 게임도 할수 있는 그런 게임. 이번에 엘사가 나오는 건가? 볼까? 엘사 위에 나왔습니다. 엘사 공격이 우리 주인공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게 나왔군요. 사이클롭스 슬라임인가? 너도 스킬 써봐. 와, 화려해. 보스, 보스, 보스. 다음 보스는 무엇일까요? 뭐지? 케르베로스 다목적 연합군 모드인가? 잠깐, 잠깐만, 잠깐, 나칠것 같은데? 잠깐만, 겁나 쎄, 겁나 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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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 뒤로 밀어내. 더 이상 저 공격을 하지 못하게. 밀어내, 밀어내, 밀어내. 큰일 났다. 강하구나. 강하구나, 이 녀석. 아, 강하구나. 이어하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이 루비의 사용처를 몰랐는데, 이렇게 쓰는 거였군요. 들어가. 혼내줘, 혼내줘. 아직 9번 남았다. 하지만, 광고 보겠죠? 자, 이렇게 우리를 지켜줘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컨텐츠가 좀 많은데 이 게임이 장르가 방치형 게임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안에 이것들을 다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전 여기서 마감을 해야겠네요. 너무 어중뛰게 한것 같긴 하지만 이 게임의 광고가 이제 보스를 잡으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광고가 적게 나옵니다. 뭐 맵을 돌 때마다 나온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임을 좀 길게 했는데 불구하고 광고가 단 3번밖에 안 나왔죠. 보스를 잡으면은 광고가 나오는 거니까
이 게임이 그리고 댓글로는 이제 과금을 거의 하지 않아도 모든 컨텐츠까지 끝판왕까지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시간이 혹시 뭐 이동 중이라던가 잠깐 시간을 때우시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끔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